코트 힌트에 가입했어요. 들어주세요. 여자면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여자가 아니면은 바로 쌍욕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구링님. 너구링님. 네, 코트님. 아, 몇 살이세요? 저요. 92년생인데요. 92년생이면 저랑 5살 차이니까 32살이시네요. 네, 근데요. 다른 분들 다 강퇴 부탁드리겠고요. 방 비번 좀 걸어주세요. 그거 30초 안에 안 하면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30, 네. 29, 25, 23. 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19, 18, 16, 3, 2, 1. 좋았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 진짜 코트님 너무 팬이고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물어보세요. 코트님 박수홍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 좀 개인적인 얘기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음흉함이 좀 느껴지네요.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아 뭐야. 제가 예민한 게 아니죠. 님들아 솔직히. 예? 저 얼마 전에 그 강화도에서 운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박수영이랑 같은 상황이냐고 좀 말씀하시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 이제 방송에서 그때 술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 네. 오픈을 많이 웃어요? 웃겨요 이게? 아니요 안 웃는데 뭐 아. 웃어요 왜요? 아니 근데 왜 물어봤어요 이런 거를?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저도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아 결혼이요? 네. 결혼은 저는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여자가 나타났다면요? 근데 그건 너무 만약에고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있으신데 접근 방식이 너무 좀 그 애새끼 같아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저는 어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씨발 나이 32살 처먹고 정말. 아니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 내 남자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근데요, 네. 저는 너구리님이 네. 코트야. 좋으나 이죽거리네 암돼지가 들려니 나가 죽으세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제 너구리님이 네. 괜찮은 조건이라면 네. 또 모르는 거죠. 아 그럼 한번 만나요 우리.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캐나다에 살아요. 꺼져 씨발 캥거루 펀치로 쳐맞기 전에 개같은 년. 아니 진짠데요? 그냥 쿼카 펀치한테 쳐맞으려고 개같은 년이 캐나다 산다네. 에라 아. 개새끼야. 그 캐나다 아니, 왜 왜요? 갔어요? 캐나다 뭐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런 거 이거예요? 결혼 상대로서 전혀 아니 저는 캐나다 전혀 캐나다 아니야. 영주권자예요. 예? 코트야. 예. 캐나다 영주권자인데요. 그 캐나다 수도가 어디예요? 오타와요. 오타와요? 네. 그래요? 네. 영주권자. 그럼 내가 님이랑 결혼하면은 저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당연하죠. 저도 캐나디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 예, of course. 넌 시체가 Everything's 되는 거예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네. Yeah, sure. 지볼류나.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네? What can I do for you? Nothing. Nothing. Yeah. Oh, nothing. What did you say?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eyes on me? Do you wanna fight me? Do you wanna fight me? 아니 일단 카톡. Fight me? 클리어. You shut a fucking.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What? What? Congratulations. And amazing, 네,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ular, and exciting. Fucking disgusting. 오.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Your voice is very fucking voice. Okay? 사진 공개는 나중에 만나면 할게요. 아직 코트님만 보세요. 불신이 있으신 것 같아서. Battlecruiser Appellation. 네? In the cage, Magnavon. 그 영어 제가 싹 다 잡아드릴게요. Let it all down. As a sleep in the ghost, sir. Yes, sir. In love with you, sir. 아니, 매력 발상 그만하시고요. Yeah, okay. 일단 사진 저는 코트님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사는데 어떻게 나랑 어떻게 만나려고요? 제가 한국 가야죠. 코트님이랑 결혼하러. Fuck off. Go to hell. 뭘 fuck up이에요. Fuck up, go to hell. 그리고 저는 you 뭐... You fucking idiot? 지금 기분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저는 뭐 결혼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웨딩 사진만 찍고 우리끼리 아니 근데 소셜 하는 아, 갑자기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럴 수 결혼이라뇨. 있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이라뇨. 저 꽤나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 먼저 보자고요. 아, 저왜 사진 보여줄래? 아, 알겠어요. 그 저기 카톡으로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잠깐만요. 예, 이거 제 카톡이에요. 카톡 안 되지 않겠죠? 당연히 되죠. 예. 잠깐만요. 야. 아니 근데 왜 이러지 여자가? 여러분들? 아니, 캐나다. 저 코트님 때문에 이거 깔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에 있는 그 양남 오빠들이랑 같이 저기 저 결혼하면 되지. 왜 거기서 뭐안먹안 먹혀요? 뭐, 아니, 무슨, 뭐, 안 먹힌다. 그러면 코트님은 37 먹고 결혼 안한 이유가 안 먹혀서 그런 거예요? Yeah? Yeah! Yeah, 하지만 전 sure. 아닌데요? Yeah, sure. 저 지금 카톡 했어요. 저예염이라고. 코트야. 코트님만 거기 보세요. 지금 점심시간 대인 것 같은데, 나술 마신 건 아니죠? 아, 방송 보고 있었나 봐요. 예. 여기 낮이에요. 잠깐만요. 아, 이 사진을 보내라니까. 아. 잠깐만, 아, 전제 카톡 사진 보실 줄 알아가지고, 잠깐만요. 예암. 그냥 제 카톡 사진 보시면 안 돼요? 사진 엄청 많은데? 아니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배경. 아, 그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근데 카카오 프로필 사진 없어요, 니마. 아니, 그 제가 저장, 그러니까 올려놨던 사진들 1억이 있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보는데요? 아니 나는 안, 아니 지금 님 카카오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이 기본 그걸로 돼 있다니까요. 네, 기본인데 옆으로 넘기면 되게 많이 뜨잖아요. 안 넘겨져요. 1-1밖에 안 뜨는데 친추를 해야 저희 되나? 친구 추가하셨나요? 안 했어요. 친구 추가하세요, 그럼 아, 또. 오케이. 또 이제 뜨네. 동안이시네. 아니 근데 네. 저기 그분 닮았네요. 그저 뭐야 그 배우 중에 네. 그 저기 그 랄프야 무슨 선그 선샤인 아 뭐지 이병헌 아, 김태리요? 예 아, 많이 김태리님. 들어요. 김태리님 진짜 닮으셨네. 네, 많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분이 왜 저한테 결혼하자고 이러십니까? 코트님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하자고 구해야죠. 아 캐나다에서 언제 오는데요? 근데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장은 못 가고요. 예. 지금이 4월이니까 한 5월이나 6월 그쯤? 진짜요? 네. 그러면은 그 한국에 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정은 없지만 간다면 코트님 때문에 가는 거죠. 와, 이 여자 진심이네. 왜 코트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저는 그냥 코트님이 좋아서 한 코트님이 방송한 이후로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저는 진짜요? 코트님 그 유튜브로 유배당했을 때도 봤었어요. 코트야.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유튜브 때부터 봤다 했네요. 아니, 그러면 니마, 네. 5월에 오실 수 있나요? 네. 5월에 그러면은 나를 잡죠. 너무 좋아요. 예, 진짜 5월에 그 5월 초에 좀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볼게요. 일단 5월 중순까지는 갈수 있어요, 100%. 오케이, 그러면은 5월에 오셔가지고 저랑 게스트 방송 한번 하시는 거예요. 코트야. 네, 혹시 그리고 마약도 해요? 사귀나요? 사귀는지 안 사귀는 아니 어떻게 사귀고 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고 사귀어야지. 우리가 무슨 코트야. 얼라들도 5월에 아니고. 합방해. 그렇게 좋은 그건 날. 그렇죠. 예. 나 합방한다고 얘기하셨고 여러분들 사진이 내가 이분이 잠깐 토큰에서 만나긴 했지만 이건 플랫폼의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분 사진도 존나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찍은 사진들이 죄다 캐나다에서 되게 막 멋진 그 배경에 사진 찍은 게 엄청 많고요. 예. 왜 이런 분이 나한테 이러지? 뭐 혹시 뭐 이혼하셨어요? 소리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오케이. 님 그럼 만약 5월에 오면은 제가 6월에 님 보러 캐나다 여행 방송 갑니다. 너무 좋죠. 예, 진짜로. 그래서 캐나다 여행하는 거를 내가 고프로를 가져갈 테니까 캐나다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코트님 사랑해요. 아이 씨발 이건 좀 코트야. 아니잖아요. 코트형 또 아, 속냐고 너무 누가? 떨려요. 방금 그 앙탈 부리는 소리는 좀 약간 좀 역겨웠던 것 같은데요.
아, 몰라. 그래도 난 좋아. 아,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보네요. 님 얼굴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그럴 텐데. 아, 안 돼요. 그건 어차피 제가 가서 방송할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네.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코트야, 5월에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 어, 당연하죠. 코트야, 그만 좀 속아라. 알겠습니다. 혹시 코트님, 네네네. 카톡 할게요. 예,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오겠냐, 씨. 받아주는 거지, 그냥. 예. 자, 코트야, 계속 좀. 목적 없는 호의는 없다. 너 맞아요. 수명이 6월까지일 수도 있어. 해외는 가지 마. 예, 맞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예. 저 호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트야. 만우절 지나지 않았냐? 거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요. 코트야. 약간 의심은 해, 형 키우키우. 코트야. 해외족의 수집은 아니 된다, 행님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코트 왔다. 아,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안돼. 목소리 다른데? 코트님이야? 예, 네, 맞아요, 코트, 맞아요. 코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 나서 네. 개 놀랬다. 아, 맞네, 코트. 누구죠? 코트님 노래 하나 해줘요. 노래요? 네. 어, 나 코트님 방송 들어가 봐야 아니, 진짜 맞나? 코트님한테 노래 하려면 아, 맞아요, 언니, 몇 맞아. 시켜야지. 소리가 딱 맞춰요. 그 말은 못해도 어머, 맞네. 코트 맞네. 어느새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야, 기다려봐. 질수 없지. 나가자. 모든 걸 주울 와.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 똑같이 먹고 이런 씨발놈을 봤나 이 개새끼 어떤 새끼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씨발, 자족자 좆대네. 아니, 자족자 좀 그만해. 알았어, 씨발. 욕하지 마, 코트야. 씨발 새끼야. 코토야, 코트네. 욕하잖아. 일랑일랑님. 아, 알았어. 근데 코트야. 일랑일랑님. 반말하지 마. 일랑일랑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아, 그럼요. 아유,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코트님 응원하는 사생팬입니다, 저. 예,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코트님, 근데 저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그, 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 코트님한테 별풍 쏘고 올게. 나 쏘고 아니, 왔어. 저 코트님한테 별풍 쏘고 그 식사 당했거든요. 코트님, 저 진짜 팬이에요. 저도요. 예. 아, 이러면 근데 사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진행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좀 토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예. 아니, 근데 다들 너무 저한테 호의적이셔가지고, 네. 저한테 시비 걸어줄 새끼가 한명 필요하거든요. 아, 있어요. 형님 제가 시비 걸면 시비걸이 하나 있어요. 코치잖아요. 예, 산소 하나 있어요. 예, 저는 족 복순이, 같거든요, 님이. 복순이 씨바라, 왜요? 아니, 그냥 족 같아서요. 아, 그냥요. 목소리부터. 아, 그냥 목소리부터. 아까 옛날에 존나 좋아했는데, 19살 때는. 예. 예, 지금은 좀족 같아서, 생긴 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네. 옛날에 팬이었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예. 나 지금 왜 별풍선 더 족같대? 쏘고 올게, 잠깐만. 나 쏘고 왔어. 이건 좀 타락을 했어. 뭔 일이 있었나? 일랑일랑님이 방금 그러면 289개 쏘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씨발, 내 방에서 너 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도 여성 선물 줄게. 코트님, 저기 시가부 기억나요? 시가부 기억나요? 와, 꼬맨더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별풍선을 토큰에 쏴주네. 그런 메이저한테 쏘지 마. 메이저들은 돈잘 번단 말이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예. 내 매니저 그다전또 코트님을 자, 얘기를 리액션으로 많이 노래해드릴게요. 네. 오예. 오예.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코트 방송 보러 가, 다. 잘하긴 하네. 아, 감사합니다. 예. 방송 접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감사합니다. 옛날에 더 좋았는데 나는. 아, 닥치세요. 아, 네. 예. 아니, 씨발놈. 복순이 존나 웃겨. 아, 똑같은 새끼. 복순아. 아. 누나가 잘 들었다는데 네가 왜 욕하고 지랄이야? 이건 뭔데? 아이고, 귀신 같은 짝짝이었나? 감사합니다. 시가부님도 BJ 분이신가봐요. 맞아요. 아, 저번에 그 저번에 사람이잖아요. 얘기했어요. 저 코트 남배 형한테 남배.
백수하려고 했는데 강퇴당했다고. 그 뭐였지? 그 선글라스 쓰고 그 사람? 그 병신 새끼 있었잖아요. 아직도 방송 안 접으셨어요? 야, 이분 진짜 끈기가 대단하네. 하루살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방송하시네. 두 달 세달 안에 뭐 이제 뭐 제가 뭐 남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걸음이 돼서 님들의 양분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첫, 생각이 그 첫 달에 450만 원 벌었대요. 아니 남배님이 근데 예전에 그 토크원에 저랑 마주쳤었는데 아주 십선비에다가 기질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한번 엮이면 좆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저랑 한번 토크원에서 마주치고 나서 제 방송 계속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계속 말 걸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들어오셨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코트님 제가 아 닥치세요 말이 많네. 님들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제가. 예예 알겠어요. 그때가 이제 어쨌건 님 방송 인생에서 최대 업적이죠. 예 팩트 최대 업적이라기보다 맞아요. 맞죠 팩트죠. 최대, 최대 업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와 갑자기 시청자가 막 늘어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남배님. 네네. 제가 그 님이 이번 연도 10월 달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면 제가 100개로 팬가입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와우. 아이 100개가 뭐야. 1000개는 해야지. 1000개요? 예. 네.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그러니까 잡수세요. 제가 왜 님한테 천 개나 쏩니까? 네가 뭔데? 지금까지 한 것도 대단하세요. 아무튼 그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오. 아 멋있다. 아 코트야. 근데 딱 말할게요. 님은 예외예요. 님 빨리 지금 빨리 지금 서버 낭비 그만하시고 예 빨리 그냥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을 왜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야? 시각은? 벌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개동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표부서 빵빵 터지네. 예. 야무지네. 남배님 남배님 몇 개 받았어요? 코트형 지금 팬들 와가지고 또 남배님 몇 개 받았어요? 지금 얼마 못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800개? 아아 700개? 아니 코트님 때문에 지금 시청자가 늘었는데 아니 근데 남배가 인사받아 봐봐 이게 레아노 된다고 코트 형 때문에 코트 팬들이 다 와가지고 야 33명 아니 여기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지금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가서 예 그냥 저 쌍욕이나 해주시고 오 벌집 만들라고 한다고 예 방 그 목록에서 안 보이기 좀 해주세요 남배야 예. 전파나 전 방송 사라져야 되거든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코트 형 코트 형한테 욕은 하지 말아줘 코트 형한테 뭐야 미동도 이렇게. 없는 채팅창에서 갑자기 채팅창 많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남배님 흥분하셨네 예 아닙니다 아 그래 남배님 아무튼 뭐 저는 그래요 10월 달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게 또 이제 남배님한테 예 6개월? 네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뒤에 제가 꼭 별부선 드릴게요 또 들어가면 강퇴할 거잖아요 만 개는 쏘세요 돈 많이 버시는데 만 개 아 뭐라는 거야 누나 쏘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만 개를 쏴 아니 근데 일랑님 왜 이렇게 커버를 치세요 몇개 없게 우리 코트 팬이야 아 팬이야? 팬이라 했잖아 구라를 치고 있네 이 자식들 고맙습니다 개동님 감사합니다 왜 코트 팬이면 저 사람 큰 손이야 미친놈아 님들아 아니 근데 이 방에 계신 여성분들이 진짜 저한테 별풍선 쏴주셔가지고 저 토콘에서 별풍선 받아볼 줄 몰랐거든요 제가 진짜 제대로 1절만 노래 딱 해드리고 하러 나갈게요 어때요?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쏘셨어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아프리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아 그럼 제가 좀 그 저 1절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풍선을 토크온에서 얼마 쌌길래 그러는 거야? 아니 289개 두 번 쏴주셨고 또 이렇게 메뉴에 계신 꼬우면 닥쳐님은 100개로 통큰 팬 가입해주셨고 아 씨발 나한테는 안 쏘면서 아 그럼 님 노래라도 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랩 잘합니다. 아 안 들을게요. 네.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남배님 화이팅 하세요. 아 예 코트 형도 화이팅. 예 수고연. 네. 아 야무지네. 아 이거 뭐야 오늘? 와 뭐지 오늘 나 진짜 오 예. 아 풍선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생각 어 뭐 감사합니다. 이거 그 약발방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미스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죠? 라이프야 미스테리 좀 준비해라. 오케이.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거야? 어 됐다. 형 나
일단 표정 할게 마무리 잘해. 아 우리 개동열자 오늘 야무지게 싸줬다. 개동아 리액션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개동이 4,000개를 쌌어요. 우리 개동이 너무 고마워. 오케이. 바로 강퇴 당하네.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다다님 방생 중이세요? 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트님 방생 중이신가요? 아, 예, 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 나오고 있겠네. 아, 네네, 나오고 있어요. 한번 아, 보러 뭐죠 갈게요. 방금 그 미친 역겨운 웃음소리는? 한번 보러 아, 가야 돼. 지금 사이코 같아. 예, 사이코 같아요. 아, 예, 제가 방송 좀 구경하러 가려고요. 아이고, 구경 오지 마세요. 저 나오나 지금? 저 나오는 거 구경 좀 하세요. 네, 구경해도 볼 거 없어요. 아니, 무슨 뭐 뉴스데스크에서 이렇게 시민 인터뷰하는데 뒤에서 야무지게 그냥 부위 흔드는 이러고 있는 사람 같지. 그 방송 아, 뭐 저...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바를 하세요. 예. 예. 네. 방정님 아, 저... 근데 여성분 아닌가요? 저요? 아. 네, 여자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MZ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씨발. 와, 뭐 들어갔다 하면 바로 강퇴하네. 아, 뭐 여자 있는 방 왜 이렇게 맨날 난 강퇴당하지? 개 같네. 아. 아, 강퇴 오늘 너무 많이 당했어. 반갑다 안녕 얘들아. 지금 난 노무현. 어? 어? 노무현이 뭐야? 노무현이 뭐냐니? 와 또 강퇴하네. 아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강퇴하는 거야? 씨 빨람들이 쳐 돌았나 이씨. 마지막으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힘든 거 또 하시네. 예. 아, 무슨 방인가요? 네? 무슨 방인가요? 책을 읽어주신대요. 책을 읽어주신다고요? 와 네. 공짜 이북이네. 어떤 책이죠? 님들 읽어달라는 거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 네. 마지막으로 읽고 갈 건데 저분이 충균세 읽어달래요. 비둘기님 예. 여기 무슨 누누TV도 아니고 책을 다 각자 사가지고 읽어야지. 님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읽으시면... 읽을 거라서 상관없는데요. 예? 미리 보기로 읽을 거라서 아니면 에세이 소중한 너에인가? 뭔 개소리야. 왜 갑자기 욕을? 욕한 적 없어요. 개소리가 어떻게 욕입니까? 뭐야? 뭐야 너는? 미리 보기로 읽는다고 책을? 책 네.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어차피 님들 읽어도 다 안 듣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럴 거면 알면서 왜 방을 왜 팠어요? 그럴 거면 님은 왜 들어왔어요? 어차피 여기서 시비 털 거면은. 그러네요. 그쵸. 알겠어. 책 읽어보세요. 아, 아닙니다. 그 예? 안 그래도 자리 하나 늘려달라 그래갖고. 아, 그래요? 아, 씨발 또 강퇴한다. 아, 미치겠다. 나 좀 약간 한 15분 정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빡세네.
아, 뭐 약발 먹을 재미 제대로 못 준 것 같아 나는. 뭔가 그래서 자꾸 좀 다른 방 더 다니는 거야. 저는 평생 천천 고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토미 애니 마이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마이크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너무 커요, 방장님의 그 주장은 다 좋은데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방장님의. 이거 진짜 코트님인가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에라이 씨발 또 강퇴하네. 와 오늘 강퇴 한 뭐 12번 당하는 것 같은데? 미쳤다. 또 강퇴 당했어. 경상도방. 경상도방이 너무 세. 항상 욕. 짬이 싫던데? 또? 반갑다잉. 오. 뭐하노? 아, 진짜 노래하는 코트라서. 그래. 내가 노래하는 코트인데. 그 짤랑교. 그 어디 나라 말이야? 진짜다. 내 저 경상도 나이가. 저 인천 막에서 나이가네. 그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아니 그니까 진짜 코트야? 코트야 노래. 네 부산 사하고 산다이. 네 인천 마계도시. 어 얘 방송하고 있다 진짜로. 그 그럼. 나한테만 엄격한 그 새끼 말한 거잖아. 그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개새끼야. 저 같은 새끼야. 죽고 싶나 씨발라마. 욕기야. 저 같은 새끼가. 얼굴 안 보인다 막말하면 쓰발놈이요. 네 당장 나올래? 다 봤는데 왜? 네 당장 나올래? 개새끼가 막 쓰발놈이요. 미안합니다. 저희 얼굴은 못 봤는데 코트님 젖꼭지 시꺼먼 건 나봤는데 얘. 죽고 싶나 개자식들아. 젖꼭지 시꺼먼 거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흑돈데 네, 니들이 뭐 보태줬나 개자식들아. 시커멓게 만드는데 따라주지 못했죠. 아 코트야 니 이렇게 고마해라. 듣기 싫다 개새끼들아. 시비 그만 걸어라. 코트야 이렇게 해갖고 토크 눌러서 이러고 있으면 한 시우 얼마 되는데 오늘 벌써 200만 원 넘게 벌었다 이 씹새끼야. 많이 벌지. 좋거든 새끼야. 방구석에 네 똥꾸녀 긁적거리는 동안 200만 원 벌었다 이 스발 새끼야. 개시같은 새끼야. 존나 벌었다 진짜로.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뭐가 미친 새끼야 이거. 씨발 새끼야. 네가 먼저 나한테 10원 걸어줘. 조가 새끼야. 새끼 들어오자마자 오가서 막 방송하는 사람. 니들이 먼저 10이 걸었잖아. 저 도라이네 이거 방송. 니가 도라이지. 내가 도라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친 개야 이거. 야 사과하자. 개자식이 쳐들었노. 만날래. 왜 방 만날래? 니 진짜 만날래? 니 마린시티 당장 튀어나올래? 북한 사람이야. 광안리로 나와라 스발 새끼야. 바로 아스바리 세레프카. 아 아까 북한 여자 체지방 한 딱지라. 이 새끼 체지방 한 40에 골걸 그냥 20kg도 안 나오고. 그래 그만해라. 1,2,3,4야 존나 듣기 싫구로. 와 노래하는 것도 처음 본다. 잠깐만 딸기농장 조용히 해라. 아 씨바 보통이네. 아는 척 하지 마라 씨. 끄지라 개같은 년아. 아는 척 하지 마라. 니가 나 따라왔잖아 개같은 년아. 끄지라 아는 적 없다. 끄지라 보통아. 아는 적 없다. 와 여와서 지랄이고 이것도 아이 뭔 생긴 놈. 키 153에 전마가 64kg 아이가. 어깨빵 치고 싶노. 닥치라 끄지라. 바로 어깨 쳐버리노. 끄지라. 아니 그런데 아니 뭐 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기고 지금 보뚱이는 뭐 보지 뚱뚱해서 보뚱이에요 뭐예요? 스키야 스키야 예예 아 스키 니 미친나.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에 방금 뭐라 켰노? 뭐? 꽃잎이 뚱뚱해? 뭐가 뚱뚱해? 좋거든 새끼가 뭐가 뚱뚱해? 마 딸기 농장 마 말 무시한 거네. 니 로키야 니 조심해라이. 아니 근데 아니, 방송하고 있네. 그래 아니, 방송하고 있다. 이 새끼 대각발이 뭔데 그 리젠트 컷이가 뭔데. 아니 근데 코트 진짜 좆까지 생겼다. 니들 면상보다 낫다. 나한테 면상 지적할라모 너희 인스타 한번 까봐라. 인스타 깔 수 있나? 인스타도 못 까는 거지 걸뱅이 새끼들이 뭐 잘났다고 남의 얼굴 죽게노 스발 새끼들이요. 에? 죽고 싶나? 조용히 해, 개다스가 앞창 다 깨. 리젠트 저 리젠트 컷 아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적극진 깔 수 있지. 어. 근데 사투리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족 같은데요. 진짜 하나 못. 아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 딸기야 좀 끄져라 이 씨발이라 좀. 와 별풍선 2,000개 받았다 이 개 거지 걸뱅이 새끼들아. 박수 쳐라 이 씨발 새끼들아.
지영신 선수 존내 시끄러워. 아유. 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저 딴새끼한테도 2000개 쏘는구나. 그럼 네 같은 거지 같은 새끼한테 쏠까? 스키야. 정신 좀 차리라, 스키야. 응? 자리해라. 시청자 몇 명 보고 있어? 2400명 보고 있다. 우짤낀데? 우짤낀데? 새벽 3시인데 되게 많네? 그래, 많다. 우짤낀데? 와 질투 하노? 사투리 똑같지? 누구 와 자적자 하노? 어쩔 TV? 어? 저쩔 TV? 아우 씨 빨리 목소리 조건이 저 같이 데리고 오면 좀 끄지라고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다. 니 딸란 거 아이가? 딸란 거 아이다. 딸란 걔 걔야 아이가 걔 걔 나는 그거다. 나는 그 검색이 저 새끼 인간 쓰레기다. 뭐라도 귀여운 내가 토큰에서 그동안 봤던 모든 여자들 중에 제일 괴물이다. 야, 채팅방 123가 저거 경상도에서도 취급 안 해주는 가오쟁이 새끼. 아니 뭐 내가 취급 안 해주고. 아니 채팅방 존나 그래. 재밌는데. 내가 딱 복붙해줄게. 네가 딱 이런 느낌이다. 불특정 다수들이 봤을 때 알겠나? 개이 새끼야. 아니 근데 가만히 닥치라. 왜 닥치라. 미친 새끼야. 김허수 기가 누군데 10새끼가. 왜 빡친나? 왜 허수... 빡친나? 네가 우쫄긴데. 네 우쫄긴데. 아무것도 못하지. 와 근데 진짜 원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방송하면? 뭘 방송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 뭔데? 원래 하는구나. 나는 이런 욕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거지. 얼마나 얼굴이 낙지다 낙지. 1, 2, 3, 4 말하는 거지? 예. 그래 1, 2, 3, 4 낙지다. 면상 낙지다. 얼낙 얼굴 낙지. 야, 채팅창 경상도 혐오 존나 하네.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딱 말할게. 아니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칠게. 아니 들어오자마 아니 경상도 방들 막 특징이 다 있어. 니네 시비 존나 걸고 욕하고 니들이랑 좀만 다르면은 배척하고 그래. 원래 경상도 방이 원래 경상도 방이 그렇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과학이어서 과학. 왜 그러는 거야? 경상도님들 언제까지 쓱까 먹을 거예요? 경상도 가니까 경상도 사람 들어오는 게 맞지. 아니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왔지 나도. 근데 자꾸 니네가 오자마자 자꾸 시비 걸고 그랬잖아. 아니 왜 시비를 걸어? 진짜 노래하는 코트가 이마밖에 안 해. 야 너네는 너네랑 같은 비슷한 말투 쓰고 그러면은 뭐 전혀 분별력이 사라지냐? 나 이 방 들어오자마자 숟가락 길랑 날락 숟가락 길랑 날락 나 이 방 들어오자마자 경상도 반말이라서 그래 딸기농자 아가리 닥치라 개같은 존나 시끄럽다. 그래서 나는 사투리 쓰면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니들이 갑자기 뭐 전마 그 새끼 아이가 하면서 니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 아이가. 이제 적극 아니 우리 시비 없다고. 우리 시비 건 게 없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은 다 아니겠지. 근데 1, 2, 3, 4 먼저 시비 걸은 건 사실이지. 시비가 안 걸었고 당시 들어와가지고 노래하는 코트 아예 진짜 안 가고 진짜라길래 어 이러니 갑자기 마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다. 야 니 무슨 뭐 아니, 그냥... 저기 뭐 기억을 자꾸 그 왜곡하지 마라. 1, 2, 3, 4야 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 새끼 그 새끼 뭐 그 새끼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네 갑자기 껄껄껄껄 웃으면서 사람을 약간 좀 조리 돌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맞잖아. 아 어, 뭐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니들이 그렇게 너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가면은 니들만 그 저기 그거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격한데 왜 빡칠 일이냐고. 그러니까 커튼님. 아니 네가 웃던 때면서 엄격하다고 지랄해. 와 맨날 저렇게 다니니까 진짜 시비 걷는 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보여주면 다 닥쳐. 다 닥치고 코튼님 넌 먼저 닥치라 말아야 중심 같은 년이 왜 질척거려. 코튼님 머리 예쁘지. 빨려왔으면 꺼져. 코튼님 머리 예쁘네요. 아 그럼 나가라 돼지꾸러기 씨발이나 줘. 그래 아 죄송합니다 보뚱아. 예. 왜 난 네 보니까 이제 소름 돋지. 아가 코코 머리 너무 예뻐. 아니 니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보뚱이 아니 보통이 토크에서 보는데 왜 계속 소름 돋고 역겹지? 깔끔해. 아, 얘랑 나랑 좀 스토리가 있었거든. 아 둘이 사귀나? 아니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토크에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 저거 좋아하네. 아 이 씨발남들은 얘기 다 듣기도 전에 또 이러네. 뭘 동거를 해 개새끼야. 전선러브 이런 거지. 니들이 이런 게 문제야. 니들이 계속 시비 걸면서 아닌 척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러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사랑하는 거잖아. 내가 쟤를 왜 사랑해? 실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럭키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게. 딱 그냥 저 새끼랑 이제 완만하게 토크온에서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이제 사이였는데 갑자기 저 새끼가 일베 행동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배척됐어. 아, 쓰레기 같은 년. 5.18 민주화 항쟁 운동 알지? 그거 갖다가 5.18 가지고 드립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사람 새끼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새끼 쳐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은근히 나타나가지고 저러니까 좀 소름 돋지. 쓰레기 같은 년. 쓰레기 맞아. 나가라. 사상이 족같네. 그래. 나와라 하신 분 있잖아요. 그 조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몇 개월 약간. 나와라. 병신 같은 년아. 병신 같아요. 진짜야. 와, 내가 저 딸기 농장이랑 싸우고 싶다 진짜로. 대병신 같은 년. 진짜로. 여자하고만 싸우시나봐요. 여자라도 진짜 쓰리가. 여자하고만 싸우시나봐요. 니는 진짜 내가 스텝 밟으면서 싸운다 니는. 꼭 이기세요. 아니 나는 딸기 농장이랑 뽀뽀하고 나고 싶다. 저 그건 싫어요. 아니 진짜 아니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아니 싫어요. 싫어요. 아니 근데 좀 뭔가 약간 좀 인상이 좀 이렇게 구겨진다. 너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 나는 딸농이랑 서로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아 음흉하네 애들이. 야 보통아. 내가 저 이거는 용기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님하고 모든 걸 뭐든 뭘 같이 하든 제 얼굴은 펴지지 않을 거예요. 아 왜? 진짜예요. 제 얼굴은 거예요. 보통아. 나갈래? 보통아. 네? 네. 꺼져. 빨리 나가. 왜요? 너 여기 있어서도 본전도 못 찾겠다. 넌 나 지켜주는 거니? 꺼져. 아 나는 사랑하네. 좀 넘어진대. 아니 그러니까 전선러브지 전선사랑 그게 아니라 이 방에 어떤 놈이 뽀뽀하고 싶다 이러니까 니네 막 낄낄거리고 이러는 게 약간 좀 무서워. 아니, 뽀뽀가 왜? 아니 여러 명이서 뽀뽀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할게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내가 뭐 선입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두꺼운 모습을 막 어이는 거야 어이야 어이 어허허하 어이야 야 에이 이지랄하니까 여자애 한 명 상대로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약간 보기가 안 좋다는 거지. 아 근데 여자애 하나 던져도 여자애 하나 던져. 그러니까 인도에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여자애 하나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 상태가 이상한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로키야 너가 뭐 뽀뽀하고 싶다 그랬냐? 그러면 좀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여봐. 무섭잖아. 뭐 어떻게 뽀뽀하고 싶다고 할까? 뽀뽀하고 싶어 얘. 아니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새끼 뽀뽀하고 싶다 뭐 밥 먹어. 위지랄하니까 좀 무섭잖아. 위대한 아저씨 같잖아. 아, 코트님 저런 분들이 언제 뭐 혓바닥 한번 빨 박혔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꺼져 너는. 꺼져 말 걸지 마. 존나 웃기네. 말 걸지 마. 아 맞잖아요. 아 약간 근데 저기 다들 그 부산 사는 건가? 근데 안 나가시나요? 누구? 나? 네. 네가 왜 나가야 돼, 로키야? 네가 방장이 아니잖아. 아, 네네. 어. 봐봐, 니들 아, 자꾸 배척한다니까, 사투리 안 쓰고. 봐봐, 사투리 안 쓰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놀지 않으면 배척한다고, 경상도방들이 대체적으로 이래. 어. 배척 많이 당하셨나보네. 그게 아니지. 경상도방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좀 뭔가 한 명 갖다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런 거다.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지. 양반들이 원래 까우가 죽는 영화들이 아니고. 너네는 코트님이 시작. 아니 저기 다 부산사. 아니 너네 다 부산사라? 대구사라? 뭐라 자꾸 시비 싸는 부산, 거지. 대구, 창원, 마산? 마창진 아이가. 어 마연해. 어 그래 마창진. 근데 하나 물어볼게. 부산 남자들한테, 경상도 남자들한테 위대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대한 쫄았죠? 아무도 말 못하죠? 쫄았죠?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죠? 쫄았죠?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죠? 아, 진짜 쪼는구나. 경상도에 있는 남자들은 위대한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벌 떠네. 위대한이 누군데? 와, 사람 이름이다. 아니 다 입 다물고 있네. 위대한이 누군데? 존나 소심하게. 아주 멋진 형님이죠. 왜 이 인정을 못하세요. 눈물을 아니, 근데 아니 코트는 전라도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인천이야.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잖아. 내가 내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본토가 그 전라도잖아. 고향은 전라도 목포지. 어 와 근데 와. 산 게 와 진짜 와 얘네 진짜 지역 감정이 니네 일베랑 다를 거 없는 새끼들이구나. 인천이면 니네 그러면 성명준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족같이 생각하지. 와, 성명준한테 뭐 짧긴데. 족같이 생각한다, 아이가. 우짤낀데? 나 크더라고요, 덩치가. 생이 싸움 못 할 것 같은데. 덩치가 많이 크던데. 이 아예 성명중님 사랑합니다. 성명중님 갑자기 말 멋집니다. 성명중님 존경합니다. 존나 쫄았네. 아니 코트 싸움 못 하잖아. 승량이한테 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유튜브에서 코트 싸우는 거 본 거 같은데 누구랑 싸웠더라? 코트 싸움 치는 거 같은데 코트 예쁘들어 마셨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코트님은 남자랑 왜랑 미친해. 코트님은 여자랑 싸워요. 예? 저기 저 싸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나는 이제 이 방에서 나가야겠다. 야 근데 야 캠 보니까 살 좀 빠졌다. 아 나 좀 잘생겼지? 인정하지? 빠진 거 하나 드럼통인데. 잘생겨졌지? 골프공 같아, 골프공. 근데 탈이 나쁘지 않은 탈이 나쁘다. 축구공에서 골프공 됐네. 탈이 나쁘지 않은 탈이라는 거는 내 외모가 좀 부산에서 먹어주냐? 예, 나쁘지 않은 탈인데 나쁘다. 그게 뭔 개소리고. 하나하나 빼고는 니는 세수대야 조까이 생겼다 아이가 1,2,3,4 개자식아. 특히 다른 분석 해보니까 코트님 젊은 세수대에 누렇습니다 진짜. 보통아 꺼져 그냥. 아 진짜 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미안한데 그냥 알았어요. 네, 이제 나가 꺼져 이제. 예? 아 겟아웃 해주세요. 겟아웃. 말 더듬는 거 봐 이 새끼. 아 존나 짠하네. 아니 잠깐만 나한테 예전에 그렇게 개취급 당하고 나서 결국은 나를 따라다니는 아, 이유가 뭔데. 겟아웃이라고 해주세요. 어 반갑다. 겟아웃 셔터 꺼 꺾여 꺾여 비영신 같으면 바꿔야지. 아니 근데 여러분 나 보통 존나 짠해서 못 봐주겠네. 미치겠네 쟤. 아니 나 자는 진짜 으때 아픈데. 나 아프면 어쩔 건데 우리가. 아니 나 좀 아파 보여서. 아프면요. 그거 속상하니까. 나 아프면. 속상하니까. 아 보통 보니까 속상해 나. 아니 보통아. 아니 이 목 내가 물어 뜯어줘? 보통아 뭘 물어 뜯는데? 아니 나 네 목을 물어 뜯으면 어떡해. 그럴때 너 그렇게 말할 보통아 대도 않는 말빨로 제발 이 새끼들한테 어떻게든지 달라붙지 마. 병신아. 아니 상태가 안 좋잖아. 졸피드만 3개 먹은 거건데 저거. 저 새끼 상태 안 좋은 거 맞아. 맞는데 아니 나 상태 좋은데? 지금 괜찮아. 괜찮다니까? 안 괜찮아 임마.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아니 진짜 내가 말할게. 얘 좀 아픈 애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얘들아. 아 진짜 팩트야 이거. 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셔. 코토님. 왜? 어 건강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치라. 제발. 싸우지 마소. 쫓아다니고 제발 네 인생을 살아라 보통아. 아니 내가 뭐 뭐라 했어? 나 머리 끝까지 안 할 것 같아. 아 이 새끼 나를 왜 따라다니지 아직도? 코토님 딸란 거 아니겨? 아 존나 짠해 죽겠네 저 새끼 저거. 혼술방이에요? 짠짠하네. 네, 방송하네? 네 방송해요. 어 그래요? 예. 나이가 몇 갠데 손톱으로 뜯어? 뭐하는 거야? 밥을 먹으라 손톱 먹지 말고. 미안하다. 손톱만 모으니까 살이 쪽 빠졌네. 아니 2000개 받은 양발 손톱을 물어 뜯고 있어. 뭔가 불안한가 본데. 아니 보뚱아. 응. 아 그럼 나 좀 진지 빨고 얘기 하나 해도 될까? 아니. 알았어. 난 진지 빨고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보뚱이 그동안 잘 지냈니? 잘 못 지냈어요. 보뚱아. 뭐 하는 방이에요? 아 이 방이요? 코트 없는 하루. 아 이 방이요? 잘 못 지냈어요. 아니 방에 새로운 사람이 묻잖아. 좀 제발 토크 이어가게 좀 보뚱아. 남의 말 좀 들어. 이어가는 거 하려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그래 남의 말 좀 들어. 알겠어요. 이어가는 건 너것들 재량이야. 아 닥쳐. 듣기 싫어. 듣기 싫다. 개같잖아. 알았어. 내가 쉬었다 마우스 해줄게. 알았어. 장동님. 네네네. 경상도 사람이신가요? 네. 경상도 어디 사시는데 얘? 전 창원 삽니다. 창원 사나? 예예. 창원에 윤태웅이라 들어봤나?
관심 없어요. 아이고 좆밥 새끼네. 닥치라 그라모. 목소리가 떨리는데? 창원의 윤태훈 못 들어봤으면 닥치라. 근데 사투리가 되게 어설픈데? 어설프나? 어디 사람이고? 내 창원 산다. 전라도 목포. 내 창원의 목포. 아 라도가. 와 저 비열한 웃음소리 뭐야? 비열한 웃음소리 뭐야? 라도는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전라도 사람 인간 하이에나인가? 알았다. 이리 새끼 같아 이리 새끼.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나가라. 창원에서 창문 열면 마산 보이나요? 아니 근데 경상도에서 왜 이렇게 전라도 싫어해요 여러분들? 아니 뭐 싫어 싫어한 적은 없는데. 아니 싫어한 건 아니고. 에이 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너무 졸렬하시네. 아니 뭐 라도 한마디 했다고 싫어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서로 지금 피해의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 나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전라도 사랑하지. 기억비야 되게 싫어하는구나. 얘는 기억비야 많이 하는구나. 전라도 아, 아니 전라도 사랑하죠. 같은 또 조선 사람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랑하지. 조선 사람. 그럼 저기 북쪽에 있는 조선도 사랑하시겠네. 원래 지역 감정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아니 근데 나는 뭐 솔직히 다민족인데. 뭐 전라도건 경상도건 뭐 다 똑같은데. 얼굴 사선 검색해봐야겠는데. 서로 싫어한다고. 딸롱아. 어차피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을걸? 아니 딸롱아. 아프면 병원을 가라. 집구석에서 마이크 잡지 말고. 뭐 나 얘기하는 거요? 어.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나 때 부숴줘? 어? 야, 아니 근데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도 규정되고 싶지도 않고 인천 사람으로도 규정되고 싶지 않은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 근데 이 새끼들은 자꾸 무슨 출신 성분을 왜 이렇게 따질까? 이게 경상도방의 그래. 특징인 것 같아. 누가 따져? 아니 코트님은 뭔가 피해 성분을 따지려고 하는 거야? 코트님 빨간색 파란색. 아니 코트 민주당이잖아. 빨간색 파란색 벌써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네. 이 새끼들 나이 돌린 새끼들이. 민주당이잖아. 아니에요. 아니 나라에 아니 나 이 새끼들 이해가 안 돼. 나라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병신 새끼들이 방구석에서 뭔 씨발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지랄병을 하고 있네. 민주당이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단이에요. 보통단. 아, 말 좀 들어보자 농자. 하려나. 말 뒤지게 많네 진짜. 보통단이에요. 국민의힘 열성. 아, 근데 딸기놈이 진짜. 아, 근데 보통하게 좀 꺼주면 안 되냐? 아, 예, 조용할게요. 아, 존나 말 맞네, 진짜. 찌끄레기 개그 치워올라. 아니, 근데 코트가 한마디 하면 말 딱 뜨네, 너의 년에 아주. 미친년에, 그죠? 조용히 좀 해라, 좀. 아니, 근데 또 여러 명에서 여자의 한 명, 여러 명에서도 여자의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좀 욕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은 거. 좀 그래. 아니, 그렇게는 왜, 하지 마시고. 왜 갑자기 실드 쉬세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제일 진심.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뭐 라도 했는데 그걸로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네. 저도 지금 뭐 전라도에서 17년 살다가 예예 예. 예 20년 정도를 이제 인천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래요. 예 하프 라도라고 불러주세요. 와 코트 담배 핀다 개멋있다. 네. 와 코트 담배 핀다 개멋있다 진짜. 아니 존나 얄부리한 거 피는 거 존나 멋있다. 마 로키야. 에스 체인지. 예. 로키야. 예예. 예. 불안 붙이 봐라 이 존망한 새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아우 찌 저거 봐봐 찌찌 우는 거 봐 저거. 아. 로키 넌 똥 잘 닦았네. 호프 정말로 옛날에는 너무 신기했는데 요새는 거의 없네. 여기 뭐... 넌똥 잘 닦아주게 생겼노. 아니 근데 보통아 제발 그냥 꺼져 그냥. 말 걸지 마 탑블레이드 빵킹이야. 이름이 보통이야? 아니요 아니 딸기 농장이요. 아니 전마 이름이 원래 보통인데 아니야 딸기 농장이야. 오늘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따라와가지고 또 자기 존재감 어필하네. 아 방송하는 그거 따라오는 거. 에이 병신이야. 아니 아까 보통이라는 사람이 2000개 쌌던데 보통이야. 아 그 저 사람 아니고 저 새끼 아니에요. 아니 댓글이 존나 그 보품 당장이래. 존나 웃기네. 농장님. 예. 매일 따라다녀요 막 그냥 방송하면은. 맨날 따라. 나의 그런 따라다니면 어떤 행방 이런 걸 네가 왜 알려고 하노? 아 그냥 궁금해서 매일같이 이러고 있나? 어? 너 내 저격수지. 맞아.
아니 도라도 저런 도라는 처음 보네. 어, 너 내 뒤 밟지 마. 언젠간 진짜 알아낸다. 아 진짜 싫다 쟤.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라. 아니 근데 저... 진짜로 좀 정신 안 좋아요. 아 이런 맛에 아니 전마가 왜 저지를 하냐면 귀엽다고 해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안 귀여워 하나도. 혐이 차오른다고 진짜. 맞아. 아가리 닥쳐라 아랫도리에 치돌이 날리기 전에. 뭐하노 시장년이. 아랫도리에 치돌이 날린다고? 치돌이. 와 상당히 뜨겁네. 짜릿짜릿한 거라 이거. 짜릿하네. 짜릿짜릿하지. 새끼 의자에 껴서 막 일하지도 못하는 새끼가 저. 일어나는 순간 아니 보통이 스펙 딱 얘기해줄게. 153에 몸무게 64kg. 153? 153에 64kg? 어.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니지 괜찮아. 작은 거인. 괜찮은 거 아니지.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 작은 거인. 그렇지 갓난돼지지. 그래. 갓난돼지. 나 365일 다이어트 중이다. 조용히 해라. 왜 내 방송 그 게스트 나오려고? 근데 153이면은 40대 초반이 정상 아닌가? 보통. 근데 또 사람마다 근질이 다르잖아. 또. 그것 때문이 체형이 다르죠. 예.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저기 근육이 있는가? 다 센치방이죠. 호트님 그것 때문이겠어요. 보통 그래서 예? 지금 몇 킬로인데? 시발이. 싫다 시발 존나 싫어한다. 사람들이 아. 다 싫어하네. 그냥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진다고 진짜로. 인상 펴 뒤지기 싫으면 어디까지 얼버무리네. 인상 펴. 어이 형씨. 머리 아프다. 어이 형씨 인상 펴. 하지만 아 진짜 혐이 막 차오른다 진짜로 막. 야 오빠 나 저기 사보로 때려줘? 그 부산에 좀 놀러 갈 만한 데 있냐? 부산 사는 사람 없어 여기? 해운대 똥물. 뭐 부산 가면 뭐 저기 뭐라나. 내 바이크 타고 부산 한번 가야겠다. 바이크 타고 부산 가면 교통 때문에 드시지 않나 그거. 존나게 막 막히고. 그건 맞지. 아니, 거기 무슨 지형 도로도 막 존나 빡세다 그러대. 아니 대구 사람들 왜 이렇게 운전 뭐 험악하게 하노? 네? 대구. 근데 경북보다는 경남이 더 험악할걸요? 그래요? 호트님 뒤에 메르치는 누구예요? 아, 이제 매니저다. 일반인 아, 건들지 마라. 아, 예, 예. 아, 그래도 대화 재밌었고, 그, 다들. 임창정 같다, 말하는 거. 에이, 진짜 딸랑이. 아, 어디서 아, 놀았니? 시발이야. 어디서 놀았니? 시발놈아? 저 재미 존나 없다, 씨. 아, 야, 보통아. 예. 다시 마주치지 말자, 진짜로. 오늘 이후로. 아, 서운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저 새끼 왜 따라와?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가, 보통이. 왜 저러는지. 이상해. 아, 진짜. 왜, 그런 수모를 겪고 왜 또 따라오지? 어, 쟤는 좀 무섭다. 어. 그러니까,